한가로운 일요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 때아닌 춤판이 벌어졌다. 오가는 발길 사로잡는 이들은 다름 아닌 비보이들. 흥겨운 힙합 리듬에 맞춰 다양한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데. 저희가 하는 이 비보이라는 춤이 원래 스트릿 댄스예요. 그 흑인들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던 그래서 스트릿 댄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자유스러운 춤을 저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프리스타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프리스타일 할 때 박수 많이 쳐주시면. 바야흐로 비보이 전성시대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더문화에 속했던 비보이를 요즘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평소에 비보이 좀 좋아하셨어요? 아, 예, 비보이들 되게 요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고 일요일 같은 때 이렇게 나와갖고 네.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되게 예전에는 비보이 하면 조금 이렇게 문제아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되게 뭔가를 되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아. 비보이의 기술은 말 그대로 하나의 예술 작품. 이런 고난이도의 동작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 비보이들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연습을 거듭한다. 손혁과 손문 형제 역시 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형제가 모두 비보이를 활동 중인 이들은 소속팀이 달라 공연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연습실에서 함께 춤을 춘다. 땀이 비오듯 하는 격렬한 동작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춤을 추는 것일까? 춤은 그냥 제가 좋아서 추는 거니까 그런 건 없어요. 자신이 느끼는 대로 나는 춤을 추고 싶다. 정말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자기가 뭐 춤을 춰서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래도 원심력을 좀 살려. 다리를 이렇게 꽂으면 많이 꽂잖아? 그럼 팔이 안 돼, 진짜. 팔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 이렇게 너무 하는 떠, 거. 너무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형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동생이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 와, 다리가 딱 꽂혀있네. 시작은 형부터 했지만 지금은 동생의 기술이 더 뛰어난 상황. 그야말로 청출어람이다. 지금은 동생이 더 잘했어. 아, 동생이요? 절대 잘하진 않아요. 절대 잘하진 않는데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요? 아니, 많이 쉬었어요. 저도 잘하진 않아요. 엄마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각종 세계 대회 챔피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동생 손문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비보이 팀 중 하나인 드리프터즈 소속이다. 그의 팀인 드리프터즈는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R16 세계 비보이 대회 예선전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승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한국 예선전 결승 우승팀은 바로 드리프터즈! 국내보다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은 대한민국 비보이. 한국에 빠진 비보이 대회는 브라질 없는 월드컵이란 농담이 생길 정도로 이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세계 비보이계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최고 강자이며 비보이들의 교과서로 불리울 정도라는 코리아 비보이들. 하지만 이들이 세계 무대에 서기까지 그 환경은 참으로 열악했다. 얘도 잘해. 네? 얘 뭐 누군데? 변변한 교재 하나 없이 누구 하나 지도해주는 스승도 없이 그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외국 비보이들의 춤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수밖에 없었다는데. 오. 음악이, 얘는 음악을 좀 다르게 듣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옛날에 이제 제가 모았던 자료예요. 본래 뉴욕 빈민가 뒷골목의 흑인 음악에서 탄생되었다는 비보이. 당시 구역 다툼을 벌이던 이들이 춤으로 상대방의 귀를 죽이기 위해 온갖 기묘한 동작을 연출하다 만들어낸 뮤기에 가까운 춤 동작이 바로 비보이 댄스의 시초라고 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화는 아직도 낯설기만 한데 두 아들이 모두 춤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에 부모는 내심 걱정스럽다. 우리 혁이는 아주 유치원부터 그냥 저기 초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꿈이 과학자였었어요. 그런 애가 중학교 가더니 아유 어느 날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때로 몰려다니며 춤을 추는 것은 불량한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부모된 입장으로 아들의 춤바람을 반길 수만은 없었다. 취미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하다 말겠지 그랬지 뭐.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혁이의 춤 사랑은 멈출 줄 몰랐고 급기야 동생인 문희까지 형을 따라 비보이가 되고 말았다.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둘 다 그렇게 한대요. 그때는 진짜 뭐라고 할까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어느 날 공부를 하나도 춤추느냐고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꼴등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속상했겠어요? 예, 너무 속상했어요. 가족의 반대는 기본이요. 불안정한 수입까지 각오해야 하는 현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비보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함께 춤을 추던 친구들도 하나 둘 편안한 생활을 찾아 결혼을 하고 안정된 수입을 위해 취직을 한 상황. 이제 이들 중 비보이는 혁이 단 한 명뿐이다. 네, 저희는 이제 솔직히 그때는 어리잖아요. 철없이 좋아서 막 한 거고 혁이도 아직도 그게 좋아서 하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하다가 도중에 거의 포기를 한 거죠. 뭐 평생 뭐 이걸로 해서 먹고 살기는 좀 힘드니까 다 각자 길을 찾았는데 혁이 계속 혼자 춤추고 있는데 아마 꿋꿋이 잘 춰서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뭐 빌어야죠 친구로서는. 이제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친구들. 또 친구들이 그 관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찾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도 불안을 애들 얘기 들으면 불안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상관 안 하고 제 할 일, 제 꿈이 또 있으니까. 꿈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23살 비보이 총각. 오늘은 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날이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비보이니만큼 머리카락 한 가닥에도 정성을 기울이는데. 네, 오늘 그 제가 그 오디션 보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 오디션 보러. 어떤 오디션이요? 아, 피크닉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기회도 됐고 그래가지고 그 작품에 이제 또 딱 맞게 또 비보이 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혁이가 찾은 곳은 서울 대학로의 한 공연장. 오늘 이곳에서 비보이 공개 오디션이 벌어진다. 벌써 장 안에 내로라 하는 춤꾼들이 모두 모여든 상황. 최초 응시한 70여 명의 지원자 중 예선을 통과한 이 20여 명의 합격자가 최종 오디션을 치르게 되는데, 기획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제작되는 신개념 퍼포먼스. 춤과 함께 코믹한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관건이다. 정말 아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꼭 하고 싶다. 사실 다른 오디션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비보이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여기 오디션을 한번 보게 됐어요. 비보이들에겐 오늘의 오디션이 배우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번 피크닉은 이제 비보이들이 요즘 우리나라의 강세니까 비보이들 한국의 이제 젊은 인재들과 또 연극이 접목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코미디하고 또 요즘 한참 그 유행하고 있는 비보이의 고난이도 춤하고를 접목시켜서 연극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10여 년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해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 일단 배우가 되면 세계 무대에서는 영광은 물론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새로운 경력을 더할 수 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끼와 재능을 한껏 발산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 기분이 그냥 되게 이상하고요. 되게 떨리고 앞에 사람도 너무 잘해서 잘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되고 잘해야 되는데 되게 걱정이에요. 드디어 기다리던 차례가 돌아왔다. 이제 남은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 다행히도 연출자는 벌써 여러 차례 오디션에 응시했던 혁이를 기억해주었다. 그때 막 다쳐서 울고 갔잖아. 네. 다 나왔어요, 팔은? 예. 그게 운 좋게도 찾아왔습니다. 자, 무대 뒤로 들어가서 나올 때 젊은 사람 말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한번 나와보실래요?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춤 실력 외에도 기본적인 연기력이 필수. 지난 20여 년간 비보이로 살아왔던 인생에 드디어 배우로서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자, 나는 고릴라다. 네, 들어가시고요. 나는 멋진 기사다. 영국의 웨스트엔드, 런던 웨스트엔드 피콕 극장에서 초연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도 잡혀져 있고 또 한국에서의 그 지방 공연 또 다른 해외 페스티벌들이 계속 연달아서 잡혀져 있어요, 일정이.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함께 뮤지컬 공연계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런던의 웨스트엔드. 전 세계에서 날아온 관광객들로 가득한 이곳에 석 달 후 뮤지컬 피크닉이 오르게 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디션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최종 합격자 16명이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알겠지만 오늘은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23살 손형이고요. 브로큰립스라는 팀에서 랩이랑 빅박스 하는 팀인데요. 우상훈이라고 하고 공익 근무 끝나고 바로 이렇게 좋은 거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팀원들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 예를 들어 버스 탈 때도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서 있으면 10초 지나면 허리가 되게 무거워서 되게 아파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프지? 네. 이거 다 아프고 이렇게 아픈 거. 이거 많이 틀어졌어. 골반 많이 틀어졌네. 골반이요? 자기 몸 관리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아파도 그냥 좀 어떻게 하면 낫겠지 뭐 파스만은 낫겠지 파스 바르고 이제
춤을 추다 보면 팔다리 한 번씩 부러지는 일은 예사. 하지만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고 또다시 몸을 혹사시킨 덕분에 온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다. 게다가 무리한 움직임과 격렬한 동작들로 대부분 관절 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인데. 아, 그렇게 동그랗게? 네. 아, 이렇게 올렸을 때? 네. 여기 아파 손 잡은데? 네. 여기가? 그 좀 생리학적으로 갈 수 있는 각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틀고 뭐 하니까 인대 부분도 많이 파열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관절 부위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노화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와 있어요. 우선은 잘못된 몸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 앞으로 한 달간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 허리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여봐요. 그냥 안 아프면 안 아프고 그냥 그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침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니까 아, 이게 몸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잘 알았죠. 그동안 체계적인 훈련 없이 그저 내키는 대로 춤만 춰왔던 비보이들. 하지만 한 시간이 넘는 공연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한 운동이 필수다. 힘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잡아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위로 피는 거지,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브레이크 댄스가 수준 높은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무대가 필요하듯, 단순한 거리의 춤꾼이 훌륭한 배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다. 네, 향수가! 드디어 본격적인 안무를 구성하는 시간. 기존의 비보이 공연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두 배는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 비보이들의 실력이 세계적 수준이란 것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져 요즘은 이런 비보이 공연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보이가 한류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한국관광공사는 21세기 한국을 홍보하는 동력으로 비보이를 낙점했을 정도. 바야흐로 비보이 한류가 시작된 것이다. 비보이 공연이 10개가 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다 다녀봐도.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좀 어떤 뭐 한류 콘텐츠로 쓰던, 아니면 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난생 처음 받는 혹독한 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팀과 하나 되어 호흡을 맞추는 일. 그림 이렇게 탁 할 것 같나? 그거 별로 멋 없던데. 그거 좋은데? 별로 멋 없던데 그거? 그거 이거 다 안 맞고. 여기 너야. 노래랑 팝핑이랑 진짜 맞아. 노래랑. 아 근데 비보이 공연인데 비보이만 많이 맞아. 해야죠. 근데 철형이 아유. 잘하게 잘한데도 노래랑 안 맞으니까 맞지. 영원 구다리는 좀 안 맞아. 나 안 할래. 아 그런 게 있어 또 안. 야. 아 그럼 눈만 보고 그냥 이거 다음에 넣으면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디보이들은 원래 자유롭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나오니까 지금 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웨이브 같은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껏 이런 고민은 없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춤을 추며 살아왔을 뿐. 하지만 지금 이들은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며 포용하는 아니, 법을 배운다. 형이 얘기를 해야지. 피부에 할게 내가. 세상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한 단계 또 성장한 것이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비보이로 한 10년, 오랜 친구들은 10년 이상을 해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해온 것들을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그 전부를 어느 정도 희생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많이 그 힘겨운 부분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먼저 걸을게요. 자, 빈 공간. 비보이가 버려야 할 것들은 고집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 비보이 친구들이다 보니까 워낙 그 리듬을 항상 타고 있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몸을 가만히 두질 못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만 되게 특성화돼서 발달된 시체적인 특징들이 있어서 그 특징들 때문에 어떤 시체적인 표현들을 할 때 그 버릇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릇들, 습관들을 털어내면서 몸의 시체적인 중립을 찾아가는 그런 트레이닝입니다. 예. 기쁘다. 모든 습관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비운 후 히로애락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연기의 기초 훈련.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우연히 만난 거야. 아, 그쵸. 아, 나 금방 갈게. 저기요. 네? 실례지만 여기서 저쪽 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저기요? 유럽 무대를 목표로 하는 공연이니만큼 대사 없이 몸으로만 표현하는 마임 연기 위주로 훈련이 진행된다. 영화는 정했어요? 네. 어떤 거요? 링이요. 링이 어떤 장면이요? 링의 그 장면 그 비디오 찾아가지고 그 부분 사진이랑 막 비디오에서 막 텔레비에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하기로 했어요.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갑자기 TV 처음 말보다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비보이들에겐 오히려 쉬운 일이다. 앞에서 막 발표하는 거를 막 하는데 그때는 진짜 막 머리가 막 막막하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뭐 하지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뭐 감독님이 이런 주제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아 어떻게 표현하면 더 멋있는 표현이 나오겠다라는 게 조금씩 이제 그 아이디어만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아직 연기력이 뭐 늘었다 뭐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하다 보면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늘었다기보다는 얼굴에 철판 깔고 이제 창피한 거 그런 거 별로 그런 거 없어진 것 같고. 세계 공연 시장은 이미 어마어마한 산업화가 되어 있다. 영화나 기타 산업에 비해 저렴한 초기 자본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는 셈. 한국에서 절찬리에 공연됐던 남아프리카 공연 우모자 역시 지난 2001년부터 벌써 7년째 전 세계 26개국을 순회하며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Yeah, you know, Umoja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for me it's like a great achievement because now I can be able to show the world what South Africa is all about, what our music is all about and let them be part of my celebration. Celebrating South Africa's democracy and music in the same time.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연습실이 아닌 시내에 모인 비보이들. 아, 오늘 헤어 올린다고 써 있어. 그 캐릭터 컨셉이고요. 그 캐릭터대로 머리 맞추는이라고. 리허설을 앞두고 역할 컨셉에 맞는 분장을 해보기 위해 모두 함께 미용실을 찾았다. 바람둥이. 할아버지와 천하장사까지 각자 이미지에 맞는 머리를 연출한 후 미술, 음향, 조명 등 각 파트별 팀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선보인다는데 아직도 실감은 잘 안 나는데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올라가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죠. 새롭죠. 이제 진짜로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영국으로 출국하기까지 단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헤어뿐 아니라 의상까지 모두 갖춰입고 분장실에 모인 팀원들. 지난 수개월간 땀 흘린 결과를 전 스텝 앞에 내보일 차례인데.
시작도 하기 전 몸이 벌써 말썽이다. 며칠 동안 막바지 연습을 너무 혹독하게 해온 탓인지 여기저기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일단 응급처치만 받은 채 버텨보기로 했다. 이거 춤 연습 때문에 다쳤어요. 염증 생겼어요. 팀원 중 가장 어린 윤희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있다. 누구 기다려요? 엄마요. 오시긴 했어요? 아니요. 아, 왜 안 오신 거예요? 네? 일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실 거예요. 대학 대신 춤을 선택한 것 때문에 엄마와 냉전 중이라는데 막 집에도 많이 못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계속 연습하고 그러느라.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엄마한테 저가 이렇게 사회에 나오자마자 이런 공연을 하게 되고 막 그래서 자랑스럽게 뿌듯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 더 큰 성공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공연 작업이란 여러 전문가가 모여 함께하는 것. 어느 한 부분만 생각이 달라도 엉망이 되기 때문에 사전 약속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는 춤과 퍼포먼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상외로 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왔다. 게다가 팀원들이 느끼는 체력적 부담감도 생각보다 큰 모양이다. 이거는 연기를 하다가 다다다다다 딱 해서 리듬으로 끝나야 되는 코미디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막 많아. 그러니까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돼 그냥. 근데 오늘 잘 됐나? 평소에 재밌던 것도 잘 안 됐나? 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중간에 우리 코미디는 좀 되게 옷까지 다 입고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처음 해 봤는데 좀 많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좀. 저희가 이제 타이밍 싸움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무래도 익숙치 않아 가지고 평소보다 실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재미없다고? 연습 공연이 끝난 후 분장실에 뜻밖의 손님이 방문했다. 윤희의 어머니가 찾아오신 것. 처음에 긴장했지. 처음에 나 틀린 거 막 봤어? 네. 그걸 엄마가 못 느끼지. 엄마도 긴장했으니까.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댔어, 다 언니들이랑. 나? 응. 지금 힘들어. 제가 많이 말렸어요, 사실은. 인정을 안 했죠. 네. 글쎄 뭐 과연 뭐 그거 해서 뭐가 남을까. 근데 오늘도 보고 하니까 허락해 주길 잘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으니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선택한 거에 후회 없이. 모녀 사이의 깊은 상처는 자연스레 치유됐다. 좋은 공연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연습 공연 때 지적받은 실수들을 보완하기 위해 날이 새도록 훈련에 몰두하는 팀원들. 각자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며 각오를 다지는데 특히 전문 분야가 비트박스라서 춤 동작에 익숙치 않아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용남은 다른 팀원들에 비해 마음의 부담이 몇 배나 된다. 저희가 춤이 아무래도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춤을 못 추면 그림에 너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춤을 제가 최소한 비보이처럼 보이게끔 연습하느라고. 그렇게 결전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영국으로 떠나는 당일. 들뜬 표정으로 공항에 모인 팀원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 좀 더 긴장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저희 피크닉 영국 가서 꼭 대박 내겠습니다. 화이팅!
인천 공항에서 꼬박 11시간 55분을 날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나라 영국. 며칠 후 바로 이곳 런던에서 첫 공연을 올리게 된다. 떨리죠?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 떨려? 와. 공연팀의 숙소는 웨스트엔드 거리에 위치한 작은 호텔. 바로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머나먼 길을 달려왔던가. 비록 당차게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운 나이. 20살 어린 윤희에겐 이런 부담감은 힘겹기만 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게 그냥 어린 마음에 신났죠. 외국 나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연자로서 이제 여기로 오고. 근데 되게 부담이 사실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 한국도 알리고 비보잉도 알리고 피크닉도 알려야죠. 성공해야죠. 배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서보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 웨스트엔드. 이곳 100여 개의 공연장에서 한 해 팔리는 표는 무려 1,300만 장에 달하며 이곳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연간 4조 원이 넘는다는데, 바로 그 한편에 코리아 비보이들의 공연이 당당히 오르게 된 것이다. Picnic, very very good hip-hop dancers and again but having this drama and humor side is something I haven't We're not really producing here in the UK so much, so it's interesting to bring something. 도착 첫날 눈 뜨자마자 공원부터 찾은 팀원들. 비행기에서도 되게 오래 타가지고요. 몸도 좀 굳은 상태고 긴장도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몸 풀고 100% 발휘해야죠. 현지인들의 반응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거리 공연이 시작되고. 시민들의 박수 소리에 모두들 안심하는 눈치. 영국 무대에서도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듯하다. 되게 기분 좋고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이 정식으로 공연을 올릴 무대는 바로 이곳 피콕 극장. 스태프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연 전 무대에 세울 세트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세트를 한 달 전 미리 선박 운송으로 보냈던 것. 그런데 내용물을 바라보는 스태프들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다. 공들여 만들어 보냈던 세트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네, 다 무슨 많아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이게. 다 왔는데 그 망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수리는 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고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외 공연이 좀 더 힘들겠네요. 힘들죠. 우리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아마도 오랜 항해 기간 동안 여기저기 부딪히며 파손된 모양. 덕분에 때아닌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모자란 시간을 세트 수리하는 데 더 빼앗기게 되었으니 급히 서두를 수밖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는 다른 낯선 상황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현지 스태프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Yeah. So these five 50, but for the rest of them all 36. 하나의 페로라는 썰킷 넘버라고. 한 페로.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 그래야 돼요? 한 채널이라 그래야 돼? 무대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 계획의 일부를 급히 수정하고 다시 맞춰가야 하는 상황.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까지 모두 동원하며 현지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배경을 세우는 데에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부서진 차 모형이다. 결국 즉석에서 다시 만들어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장치가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는데, 공연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아직도 여기저기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모두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다. 저희 지금 수민 씨 앞...
앞에 있는 막이 왜 또 들어 메모리할 때랑 다른 상태로 들어와지면 저희 다 걸리는데 또 라이트들 지금. 다리막? 네. 그 뭐 세트하고 그게 커서 액션들을 크게 해줘야 돼. 오버하는 것처럼 크게 와서 쉬는 거 앉는 것도 다들 제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보는 것도 그냥 요새 이렇게 보면 저기서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거든. 액션 자체가 되게 커져야 돼. 지영이 타이밍에 넌 들어왔는데 외워. 너 음악을 외워야지. 자꾸 누가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할 때까지 누가 말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마. 그러니까 누나도 아, 마찬가지고요. 맨날 하다 오늘만 안 했어요. 얘. 원래 맨날 그래? 하는데. 배우들에게 있어 공연이란 언제나 단 한 번뿐인 기회. 다음은 없다. 언제나 그 한 번으로 모두 평가받는 맹목한 세계이기에 철저한 연습과 준비 없이는 설 수 없는 무대인 것이다. 드디어 고대하던 공연 당일. 아직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하나둘 관객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 비보이들의 공연이 과연 저 객석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 앞으로 불과 30여 분 터질 듯한 긴장만이 분장실을 맴돈다. 여기 관객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부터 시작해서 제 춤을 또 어떻게 여기 관객들이 반응해줄지 사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너무 걱정돼갖고요. 지금 너무 긴장돼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도대체 몇 명이나 찾은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살짝 객석을 내다보는데 놀랍게도 찬석 규모의 객석이 가득 찼다. 뭐 잘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거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야죠. 어떻게 돼서든.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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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느 날 교도소에 떨어진 신비로운 책 한 권. 그 책이 내뿜는 매력에 따라 자유와 힙합을 갈망하게 된 죄수들은 급기야 탈출을 감행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코믹한 연기와 격렬한 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연은 어느새 관객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객석과 하나 되는 퍼포먼스 특유의 친근감도 잊지 않았는데. Okay, I found them. Everyone stand up. Stand up. 좋아. 천천히 뛰어가서. 멈춰라. 도망가지 마. 멈춰. 좋아요. 조명 속에서 가만히 계세요. 마무리는 역시 현란한 브레이크 댄스. 대한민국 대표 춤꾼의 자존심을 걸고 신명나는 춤판을 벌여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 공연은 대성공. 이들의 영국 무대 초연은 관중의 환호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유럽 곳곳에서 찾아온 관객들은 이 순간 이름조차 낯선 코리아 비보이들의 열렬한 팬이 됐다. It was really, really good. Yeah, really good. Really good sets, really good lights, and really good music. 유럽인들에겐 생소한 한국 작품이 첫 해부터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현지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And normally, obviously, we think of breakdancing, you know, in America or over here. So it's actually nice to see Korean, you know, Korean performers doing it. So it's very enjoyable. I enjoyed it. 현지 언론에도 대서특필된 코리아 비보이들의 활약. 이들은 유럽인들에게 익숙한 두 장르. 힙합과 코미디를 결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솔직히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제가 배우로서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셋!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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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연은 성공이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단순한 거리의 춤꾼에서 최고의 문화상품으로 거듭난 코리아 비보이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한 유럽 무대를 향한 이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